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 참 많아진 것중 하나가 마녀 사냥 아닐까 싶은데요. 말 그대로 몇 장의 사진이나 몇 줄의 글만으로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기에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레전드가 된 마녀 사냥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에스파 포토그래퍼 누명 사건입니다. 2021년 에스파 채널에는 에스파와 지방시의 콜라보 사진 촬영 비하인드 영상이 올라옵니다. 에스파가 스튜디오에서 사진 촬영하는 매우 평범한 영상인데요. 그런데 한 유저가 트위터에 본인이 잘못 본 건가 하며 네이비 니트 입은 남자가 뭔가를 찍었다며 움짤을 보여주는데 포토그래퍼가 멈칫하며 윈터 뒤를 지나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포토그래퍼가 윈터의 다리를 몰래 찍은 거라는 루머가 퍼졌고 이 트윗은 2만 명이 넘게 퍼가며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는데요. 그 유저는 계속하여 찰칵 소리도 들리고 지나가기 전에 카메라 세팅에 두고 움직인다며 해당 포토그래퍼를 몰카범으로 단정 짓고 글을 올렸는데 다른 사람들도 포토그래퍼의 사진들을 마구마구 올리면서 한 사람을 특정 짓기 시작하더니 결국 스텝 롤을 어디선가 찾아와서는 해당 포토그래퍼의 이름까지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포토그래퍼의 인스타까지 찾아내서는 일하는 도중에 개인 핸드폰으로 여성 연예인 불법 촬영한 사람이라며 정식 고소해서 절차 밟고 커리어 끝내시길 바란다는 글을 올리기도 하고 이런 논란들이 기사로 나오자 이 기사를 리트윗하며 제발 본명을 쓰라는 트윗을 올리기도 하는데요. 불법 촬영남이라며 징역 받으라는 등 어마어마한 욕설과 비난을 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분은 그냥 처음부터 계속 모니터 확인하고 계신 거라며 아예 그림까지 덧붙여가며 설명을 하는 등 몰카가 아니라는 취지로 글을 올리기도 했지만 묻혀버렸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스태프가 많은 곳에서 이런 일을 벌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가 힘들긴 하지만 그렇게 하루 종일 포토그래퍼는 말 그대로 조리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SM 엔터테인먼트에서는 해당 영상에 등장한 분은 오해에 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더 이상 오해 없기를 바란다는 공식 입장을 내기도 했었는데요. 그러자 최초로 가짜뉴스를 퍼뜨린 트위터리아는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줄 몰랐다며 본인 혼자만의 생각이었다면서 작가에게 따로 사과도 드리고 오는 길이라는 말과 함께 트위터를 폭파시킵니다. 이제 전세는 역전되어 포토그래퍼에게 사람들은 고소하라는 DM을 보냈고 포토그래퍼 역시 고소를 하겠다며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아예 본인의 이메일을 공개하며 캡처 자료를 달라는 공지를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자 유튜버가 잘못한 이후 올리는 사과 영상 마냥 마스크와 모자를 푹 눌러쓰고 사과 영상을 올리는 분도 있었고 자필로 쓴 사과문을 사진 찍어 작가에게 일방적으로 DM으로 보낸 후 작가님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며 빨리 읽으라는 재촉을 하는 분도 있었는데 이후 유행마냥 많은 사람들이 자필 사과문을 써서 작가에게 보내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과문을 작가에게 DM으로 보내며 선처해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작가는 이미 다 보냈다며 선처해달라고 메시지 보내지 마라는 문구와 함께 해당 DM을 삭제하여 보여주는 것으로 그에 대한 대답을 했는데요. 예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수지 사건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다음은 정현남 사건입니다. 여기서의 정현남은 가명입니다. 2017년 서울시립대의 한 동아리방에선 10여 명의 학생들이 정현남 학생에게 너가 성희롱을 했으니 동아리 탈퇴를 하고 사과를 하라는 이야기를 다짜고짜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준비 중이던 교환학생도 못 가게 될 거라는 협박도 함께 했다는데요. 한 여학생이 치마를 입고 오자 무슨 일로 치마를 입고 왔냐 하고 물어봤고 치마가 아니라 치마바지라고 하자 바지라니 아깝다라고 했다는 내용이었는데 결국 정현남은 사과문을 써서 올린 후 동아리를 탈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여 명의 학생 중한 명이 서울시립대 인권위원회로 선발이 되면서 정현남은 린치를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자보를 붙이게 되는데요. 동아리방에 낮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10여 명가량 되는 인원이 모여왔고 갑자기 성희롱을 했다고 하여 상황 설명을 해달라고 하여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사과를 하라며 윽박질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환학생 파견이 확정되고 나서 가해 학생들을 고소했다고 하는데요. 원래 고소와 학교 징계 신청만 하고 출국하려고 했지만 주동자가 학생인권위원회로 뽑힌 걸 보고 공론화를 결심했다고 하며 인권위에서 공청회가 열려 정현남은 협박받을 당시에 녹취까지도 공개했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동아리원들의 단톡방이 유출되며 더욱더 큰 논란이 터지게 되는데요. 입은 맞춰봐야 하지 않을까 해서 방을 만들었다며 우연히 10명이 그렇게 모였다는 식으로 조작을 하자고도 하고 협박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안 된다며 인정하지 말자고도 하고 오히려 산부인과 가서 진단서를 끊어오자고 하는 등 오히려 정현남을 공격하기 위한 논의를 하였고 결정적으로 성희롱 피해자라는 분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언제라고 할까라고 하며 물어보고 정황상 6월일 거야 라고 대답하는 등 없는 사건을 만들어낸 것으로 드러납니다. 심지어 정현남 학생이 기초생활 수급자라며 돈도 없는데 합의금이나 받고 먹고 떨어지라는 인신공격하라고 하는 등 도를 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카톡이 유출되자 또 다른 카톡방을 또 만들었는데 이것도 유출됩니다. 데자보를 본인이 뜯었다고 하자 사람들이 감동이라고 잘했다고 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유명해지면서 학교를 벗어나 많은 언론에도 나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조사 결과 협박이 아닌 탈퇴 권유였다며 경찰과 학교는 딱히 가해자들을 처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울시립대 갤러리에 정현남이 직접 글을 남겼었는데 오히려 데자보를 올린 게 명예훼손이라며 몇 번의 역고소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환학생 중에 입국하여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전부 다 혐의 없음에 불기소 처분되었다고 하네요. 본인이 직접 총장에게 바란다에다가 협박 가해 학생을 징계해달라고 글을 올렸지만 총장은 경찰과 검찰의 처분 결과가 나와야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은 또 정현남을 역고소하여 아예 변호사까지 선임했다고 하는데요. 다른 학생들이 정현남의 편에 서서 1인 시위를 하고 이게 또 기사로 나는 등 일은 점점 더 커졌고 한 네티즌이 서울시의 해당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와 지원을 해달라는 제안을 올렸는데 5,000명 이상이 참여하면 시장이 답변한다는 답변을 하고 5,588명이 공감을 하여 답변 조건을 충족했지만 그저 이 사안에 대해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는 아주 피상적인 답변만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2년여에 가까운 법정 싸움 끝에 정현남은 모든 고소권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정현남은 후원받은 900여만 원의 금액을 대부분의 법률 비용으로 사용한 후 남은 잔액 9만 5천 원 가량은 사비를 보태 유니세프에 기증하였다고 하며 가해자 중 한 명은 모욕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고 가해자 중 한 명은 형사 합의를 하고 한 명은 계속 검찰 수사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 한 명은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네요. 다음은 박상돈 사건입니다. 박상돈은 슈퍼스타 K의 말더듬이 지원자로 출연을 했었는데요. 본인이 말더듬이라고 인지한 게 20년 정도 되었고 본인을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안 봤으면 좋겠다며 지금 옷 벗는 것 같은 기분이라는 이야기를 하며 본인 노래를 사람들이 그저 따라해주면 좋겠다는 담담한 인터뷰와 함께 노래를 부를 때만큼은 말을 더듬지 않아 소소한 감동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박상돈에게 사기 피해를 봤다는 분이 여러 매체들과 인터뷰를 하며 파장이 커지는데요. 개인적으로 행사 사업을 하면서 페라리가 필요했는데 박상돈이 페라리를 빌려준다고 하고는 50여만 원을 입금받은 뒤 잠적했고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뜯어냈으며 심지어 페라리는 박상돈의 차량이 아니었고 차량을 훼손해 차주에게도 수리비 등으로 2천여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게다가 부산 해운대 경찰서 관계자가 두 달 전쯤 페라리 차량 대여를 빌미로 50여만 원을 입금받은 뒤 잠적한 사건이 있었고 이후 박상돈 씨의 소재가 불분명해 기소중지 상태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그러자 슈퍼스타 K5 제작진도 그런 사건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며 박상돈 씨가 슈퍼위크에서 탈락해 추가 출연 분량이 없다고 하고 제방에서는 박상돈의 모든 출연 분량을 통편집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줬으며 굉장히 많은 메이저 언론에도 해당 사건이 뉴스로 나오면서 박상돈은 많은 분들에게 사기꾼으로 기억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박상돈과 함께 슈스케에 출연했던 박시환의 팬카페 박상돈에 관련한 공지가 올라오는데요. 박상돈이 직접 글을 남긴 것을 공지를 올린 건데 본인은 수배와 기소 중지, 명의 도용 등의 사기와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고 그 해운대 경찰서 형사도 기자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기사가 나왔고 악성 댓글, 인격 모독, 허위사실 유포한 모든 인터넷상 사람들에게 본인의 모든 걸 걸고 하나하나 찾아내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박상돈 관련 영상에 그가 직접 댓글을 또 남기기도 했었는데 2년여간 게시물을 찾고 여러 포털에 전화와 메일로
항의의 80% 이상이 삭제되었고 본인과 본인 가족들은 아직도 정신약을 처방받지 않으면 잠들 수 없다며 현재까지 97명이 벌금형 또는 합의로 끝이 났다고 합니다. 박상돈 씨 근황올림픽 같은데 좋은 모습으로 다시 나오면 좋겠습니다. 정말 선동하는 사람은 단 몇 줄에 근로하지만 이런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해서 몇 년여간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마녀사냥은 정말 없어져야 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지금까지 소쿠리 짬뽕 알뜰세트였습니다.